베트남에서 시집 온 결혼 1년차 세대 당투아 씨. 예쁜 외모만큼이나 실력 좋은 미용사입니다. 당투아 씨의 옆엔 미용이 맺어준 특별한 인연, 남편 오인승 씨가 있습니다. 부부의 미용실엔 늘 사랑이 넘치죠. 저희 가족은 앞으로도 계속 미용을 할 거고, 저 바람도 좀 세아도 저희 딸도 미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남편하고 아기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라 결혼해줘서 고마워. 함께해서 더 행복한 부부 미용사 오인승, 당투아 씨를 만나봅니다. 대전시 서구 도마동. 대학가 인근에 자리한 부부의 미용실. 동네 미용실 치곤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띄죠. 부부가 공간 하나하나 신경 써서 처음으로 야심차게 문을 연 미용실입니다. 화분이 많은 거 보니까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네, 지금 개업한 지 지금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 오픈에는 오픈빨이라고 해가지고 한참 손님 많았었는데, 지금은 여름 피서이기도 하고 여름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대학교 방학에 들어가면서 손님이 이제 조금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또 점차 지금 추세가 점점점 손님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서 오세요. 잘 지냈어요? 대학생 손님이 미용실을 찾았네요. 네. 오늘 밖에 많이 더우니까 시원하게 클리닉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오, 머리도 많이 좋아지고 단정한데? 머리도 예쁘고 폼도 예쁘고. 네. 인승 씨의 친절함에 벌써 단골 손님도 생겼다네요. 맞짱 이지방 구슬이 하이때고 나세. 그런데 갑자기 아내 당투아 씨에게 일본어로 얘기하는 인승 씨. 요꼬리 요꼬리 마수군 마수군 구슬이. 부부가 신기하게도 일본어로 대화를 하는데요. 엄마, 이츠 우츠쿠타 데스까? 이카게츠 마이니? 이카게츠 마이니? 아니, 베트남 국적인 줄 알았는데 일본어 다시네요? 아, 우리가 일본에서 만났어요. 아, 일본어하고 미용사에 공부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에서 일본어가 계속 쓰고 편해요. 3년 전, 미용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일본에 있는 미용대학에 입학한 오인승 원장. 그곳에서 베트남에서 유학 온 당투아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을 사랑으로 이어준 건 옆구리 터진 외투였다네요. 보통은 사람들이 바느질을 할 때는 밖에서 이렇게 개어내는데, 와이프는 안에 있는 내피를 싹 다 뜯어내고 다시 안에서 촘촘히 바느질을 한 다음에 다시 내피를 다시 내피를 꼬매는데, 그 시간이 불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바느질 잘하는 와이프의 모습에 반한 것 같습니다. 국제 결혼을 걱정하는 양가 부모님의 반대도 잠시. 작년 5월 베트남에서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됐답니다. 남편은 일본에서 학교에 만났어요. 학교에서 남편은 재밌는 사람이에요. 재밌는 사람 맞고, 아, 머리가 똥똥해요. 인기가 많아요. 원래 꿈이 미용사였어요? 아니요, 원래 꿈은 미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꿈은 경매, 법원 경매를 하는 경매사가 꿈이었습니다. 6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있는 법원 경매 회사에서 일했던 오인승 씨.
하지만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서 새로 찾게 된 직업이 바로 미용사였습니다. 30년 넘게 미용실을 해온 어머니의 권유로 배우기 시작한 미용기술. 열심히 노력한 끝에 미용대회에서 수상할 정도로 실력도 인정받게 됐습니다. 현재 지금 미용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젊으신 분들에게 지금 많이 힘들고 또 지금 많이 손이 많이 부르트고 그리고 밤에 손이 시려워서 잠 못 자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미용사의 길을 계속 쭉 걸어서 원장님이 디자이너가 되고 원장님이 되고 그리고 더 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날 오후 딸 세아와 함께 다문화 센터를 찾은 당투아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아야,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직 한국어가 서투른 당투아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곳에 들러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웁니다. 네, 밥 먹었어요. 아이고, 이도 네 개나 났네. 네. 몇 동생이에요? 중구원 17인이에요. 9월 17일. 네. 이번에 추석하고 걸리는 거 아니야? 네. 추석날 새야 둘 생일이겠네. 네, 추석이에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당투아 씨는 이제 한국어 실력도 지금 굉장히 중급 이상의 수준급이세요. 지금 1년 3개월 정도 한국에 오신 지 되셨는데 이 정도시면은 굉장히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하셨고 또 질문도 많이 하시는 학생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아이와 함께 놀이와 만들기를 하는 시간. 여기 제가 드린 게 당투아 씨와 같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다 같이 모여 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예요. 우리 필통을 만들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진짜 꼭 말린 거. 손재주가 좋은 당투아 씨가 말린 꽃으로 연필꽂이 만들기에 푹 빠졌습니다. 다문화센터는 당투아 씨에게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곳인데요. 같은 국적의 친구들도 만나고 수다도 떨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원래 이렇게 만드는 거 좋아하세요? 네, 저는 좋아해요. 혼자에 애기 놓은 거 만들어요. 기분이 좋아하니까. 또 친구도 맨날 친구가 만나요. 이야기 많이 이야기해요. 좀 기분이 좋아해요. 완성된 작품이 참 예쁘네요. 나이는 어리지만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뭐든 적극적으로 배우는 당투아 씨. 미용실 일이 바쁠 때도 모든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열혈 주부입니다. 더운데도 열심히 매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인데 열심히 왔었어요. 네, 그냥 집에서도 그러니까 아기도 잘 키우고 남편 도와서 머리 미용실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좋은 어머니인 것 같아요. 늦은 저녁 부부의 아파트. 딸의 재롱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부부인데요. 건너. 하루 종일 미용실에서 일하고 오면 녹초가 되기 일쑤인데 저녁 시간만큼은 딸과 놀아주려고 노력하는 인승 씨입니다. 지금 많이 피곤합니다. 지금 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그래도 딸이하고 지금 놀아주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잘 울지도 않고 그리고 많이 토론도 안 부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가게에서만 있기 때문에 딸이한테 너무 못해주는 게 마음에 걸려서 딸이와 같이 놀아주고 있습니다. 신정! 베트남 친정집으로 영상통화를 건 부부. 아버님 오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장인어른의 생신이라네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무것도 선물도 못 드리고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준비도 못했어요. 이건 뭐야? 베트남을 떠나 한국으로 시집간 딸이 늘 그립고 걱정되는 당투아 씨의 부모님.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괜시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너무 매워. 너무 매워. 저도 매워. 진짜 아니야. 건강하세요. 다음에 꼭 봬요. 다음에 네. 잠깐요. 하루빨리 베트남에 갈 날만을 기다립니다. 영상통화 자주 하세요? 네, 자주 합니다. 어떤 얘기 나누세요? 뭐 주로 잘 지내시는지 건강하시는지 그리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등등 안부 전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애기도 같이 또 어머 또 장모님 또 장인어른은 또 애기 보는 거를 애기를 많이 보는 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 카메라로 땀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에서 한국어 교재를 들고 나오는 인승 씨. 시간이 날 때면 아내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곤 하는데요. 아마 저번에 여기까지 했었을 거예요. 한국에는 삼계탕을 먹는 날이 세 개가 있어. 7월 15일, 16일, 아무튼 15일 간격으로 초복, 중복, 말복이 있어. 우리 삼계탕 먹는 날이 중복이. 이제 다음 주 16일, 그러니까 화요일이 말복이야. 대추하고 인삼하고 뭐 각종 한약재를 넣고 닭에서 나오는 그 맛있는 우려 먹는 국물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 맛있게 먹어서 몸에 기를 보충하는 거.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아는 똑똑한 아내. 거기다 마음씨도 곱습니다. 다음 주에 말복에 저는 삼계탕 만두에 엄마 아버지가 같이 먹어요. 어 진짜? 네, 괜찮네요.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요. 알아, 맛있는 거. 네, 다음 주에 같이 만나고 같이 먹어요. 좋지. 한국어 잘 따라와요? 가르쳐주면? 한국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처음에, 작년에 처음 와가지고 지금 한국어를 이 정도 한다는 거는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진짜 놀랄 일, 남편이지만 정말 놀랄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당투아 씨에게도 가장 어려운 게 있다는데요. 이것도 많이 써.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만납시다. 오늘은 시간 없으니까 내일 만납시다. 내일 만납시다. 내일 만납시다. 네, 한국어 어려워요. 문법하고 좀 발음과 조금 어려워요. 저는 발음과 조금 진짜 어렵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언젠간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안 괜찮아. 나중에 연락해. 다음 날. 아침 준비에 한창인 당투아 씨. 어떤 요리를 하나 봤더니 바로 황태 해장국입니다. 한국 음식을 좋아해 시어머니 어깨 너머로 하나씩 배웠다네요. 황태아 씨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매운 음식을 다 좋아해요. 어떤 종류요? 지금 나치 볶음하고 족발, 매운 족발 좋아해요. 한국 사람 다 되셨나요? 아니요. 근데 한국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오빠, 식사하세요. 지금 갈게. 네. 계란말이에 겉절이까지. 솜씨가 보통은 아니죠. 결혼한 뒤로 아침밥은 거르지 않고 챙긴답니다. 잘 먹을게. 잘 만든 음식은 뭐 김치찌개, 뭐 미역국, 된장찌개. 그리고 뭐 감자탕, 뭐 등갈비찜, 그리고 보쌈, 수육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만드세요? 네네, 잘 만들어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지금 얘기했던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먹는 것 같아요. 황태 해장국 진짜 오랜만이네. 인추인 한번 먹어도 건강과 좋아요. 딱 좋아. 육아는 물론 살림도 야무지게 해내는 100점짜리 아내입니다. 이러니 부인을 안 예뻐할 수 있나요? 아이 밥 먹이느라 바쁜 아내 입에 반찬도 넣어주는 자상한 인승 씨. 깨 속은 냄새 솔솔 나는 신혼입니다. 새야. 새야 원래 엄청 좋아해.
미용실 문 여는 시간은 10시. 늦지 않도록 여유 있게 가자, 가자. 나섭니다. 세 식구가 늘 함께하는 출근길. 미용실에 가기 전 부부가 먼저 들르는 곳이 있는데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볼 수 없다 보니 어린이집에 세아를 맡기고 있습니다. 빨리 엄청 빨리. 유식 먹어 왔어요. 아침에. 네, 아침 유식 먹어 왔어요. 유식 먹고 왔어요? 네. 아침 7시에 일어났거든요. 아침 7시에 일어나 지금까지 지금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오늘 잘 놀아. 안녕하세요. 딸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출근을 서두릅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미용실에 온 인승 씨가 뭔가를 적느라 열중인데요. 사실 오늘은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랍니다. 외국인하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계신 분들한테 매달 15일마다 미용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달은 15일이 빨간 날 광복절이라서 이번에는 13일로 땡겨서 오늘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오늘 몇 분 정도 오세요? 아이들하고 합쳐서 한 20명 정도 올 거예요. 그래서 한 염색보랑 그리고 우리가 쓸 약이랑 해서 준비 좀 해주세요. 한 달에 한 번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무료 미용 봉사를 하고 있는 오인승 당투아 부부. 많은 외국인들이 편하게 드나드는 사랑방 같은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오늘을 특히 서비스로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너무 좋아서 달려왔어요. 두분은 어떤 사이예요? 지금 언니 동생이에요. 여기 한국에 와서 만난 거죠? 네, 한국에 와서 센터에 만났어요. 어떻게 잘 서로 의지가 되고 막 이렇게 그래요? 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만나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베트남 날씨도 지금 많이 더운데 한국 날씨는 요즘 어때요? 지금 베트남이 더 나와요. 지금 하나 나오니만. 아내의 통역에 베트남 손님과의 대화도 문제 없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더워요. 근데 베트남이 너무 덥다. 진짜 더워. 지금 베트남은 몇 도인데요? 베트남 더 많이 더워요. 광생님 차다 몸을 하이 어디다 40 도부터 42도 같이. 40도? 네, 와. 지금 40도예요. 와, 엄청 덥겠다. 수다도 잠시. 이럴 때는 진지한 부부. 부부 아니랄까 봐 인승 씨가 말하지 않아도 옆에서 척척 호흡을 맞추는 아내입니다. 눈빛만 보면 아는 그런 사이인가요? 눈빛을 보고는 알 수는 없고요. 그냥 느낌으로 뭐가 필요한지, 뭐가 어떤 게 원하는 건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저희에 맞는 호흡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 그냥 어떤 대화가 없이도 서로가 필요로 하는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발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내분 때문에 이렇게 외국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죠? 딱히 처음에는 딱히 그런 생각을 안 가졌는데 아무래도 요즘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오하나시마. 네. 일본인 손님들이 미용실을 찾았는데요. 일본에서 미용 기술을 배운 부부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일본인 주부. 일본어로 대화할 수 있어 마음 편히 미용을 받습니다. 너무 좋아요. 일본 말도 잘하시고 그리고 일본 기술 같은 거 여기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일본 사람한테도 좋고 그리고 한국에서 원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부라서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타국 사리에 고단함을 달고 잘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부부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학생활을 할 때 집 말고는 어떠한 공간도 편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그런 편한 공간을 만들고자 인테리어도 그렇게 짜기도 했는데 외로 외국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얘기하고 편안하게 차 마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지낼 수 아니, 놀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가해진 시간. 어린이집에 맡겼던 딸 세아를 미용실로 데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지치다가도 딸의 웃는 얼굴만 보면 힘든 것도 다 사라진다네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천사 같은 딸입니다. 세아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너무 더 돈독해진 느낌이에요. 세아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책임감. 누가 책임감과 더한 더한 책임감. 네. 그리고 행복감. 이런 게 좋습니다. 잠시 외출에 나선 인승 씨. 근처 화장품 가게에 들렀는데요. 아내 당투아 씨에게 깜짝 선물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화장품을 직접 발라보고 까다롭게 고르는 모습인데 어느 때보다 꼼꼼하고 신중합니다. 화장품 가게는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아, 장모님 장인어른에게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지금 사러 왔습니다. 장인어른의 생신을 못 챙겨드린 것이 마음에 걸려 베트남에 화장품을 보내드릴 참인데요. 맞으시죠? 네네, 좋습니다. 생신이 아니더라도 종종 선물을 사서 보내는 속 깊은 사위입니다. 물건이 잘 도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처남까지 좀 몸 건강하시고 그리고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잘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여름쯤엔 새 식구가 모두 베트남에 갈 예정인데 소포로나마 그리운 마음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도착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3일에서 5일 사이에 도착됩니다. 네. 빨리 도착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뿌듯한 인승 씨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당투아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근처에 사는 베트남 친구들이 모두 모였네요. 베트남 음식이 먹고 싶을 때면 함께 모여 만들어 먹곤 합니다. 저는 시간 있으면 또 친구가 만나고 싶고 베트남 음식을 먹고 싶어요. 오늘 같이 먹고 이야기해요. 오늘 만들 음식은 쌀국수와 월남쌈. 한국에서도 많이 파는 음식이지만 그 맛을 따라오지는 못한다네요.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네. 우리 평상시에 이런 음식은 못 먹잖아. 그렇지? 네, 남편은 그냥 음식 먹는 거예요. 왜요? 여기 야채가 향수 냄새 똑같아요. 향신료? 네. 향신료 때문에 우리 남편은. 네. 한국에서는 베트남 식재료를 구하기 쉽지 않아 친구들을 만날 때만 특별히 만들어 먹습니다. 가끔씩 한 달 한 번씩 친구를 모아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베트남 음식도 만들어 먹고 진짜 너무 고향도 이렇게 만들어 고향을 너무 보고 싶어요. 아이도 다 비슷한 또래라 만나면 자연스레 아이 키우는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지금
분유가 조금 먹었어. 야, 이유식 잘 먹어. 근데 분유가 지금 120cc, 130cc 아, 먹어요. 그래요? 그래서 너 좀 산, 쟤는 산 안 친 거. 아, 지금 봐봐. 지금 날씬해. 조금 걱정해요. 쟤는 가만히. 많이 안 먹어. 안 되네. 세아야. 가족들 얘기하고 애기한테 어떻게 키우는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 무엇과 무엇 한국에서 살아 무엇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도와줘요. 네. 모임이 끝난 오후 당투아 씨가 부엌에서 또 뭔가를 준비 중인데요. 절인 배추에 양념까지. 보아하니 김치 재료들인데요. 베트남 세댁 당투아 씨, 대단하죠? 혼자서도 능숙하게 김치를 담급니다. 이 정도면 한국 며느리 다 됐네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한국 음식은 기본이 김치입니다. 저는 잘 만들고 싶어요. 배추김치뿐만 아니라 오이소박이도 만들 줄 안답니다. 당투아 씨가 일부러 시간을 내 정성스레 김치를 담그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어머니 집에 갈 거예요. 또 김치 만들고 가져가요. 시어머니가 지금 바쁘니까 지금 반찬 만들 수 없어요. 저는 조금 김치만 두고 보내요. 오늘 시어머니에게 칭찬 제대로 받겠는걸요? 자야, 할머니 오랜만에 보겠네. 미용실에서 10여 분 거리.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인승 씨의 부모님. 같은 대전에 살고 계셔서 종종 찾아오곤 하는데요. 딸 세아가 태어난 이후로는 더 자주 온답니다. 아무들요 김치하고 오이 김치 만들어 왔어요. 아, 네. 네, 한번 보세요 김치. 아우 고생했다. 맛있겠다. 네. 아우 진짜. 며느리가 만든 김치 맛부터 보는 시어머니. 고맙겠어요. 시어머니 입맛에 잘 맞을까요? 간도 맞고 맛있어요. 네, 엄마 맛있게 드세요. 오늘 수고했어요. 네, 엄마. 오늘 한국 사람 다 됐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몇 번 안 가르쳐 줬는데 참 잘한다니까요. 한국 사람 다 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음식을 좀 가르쳐 준다고 하던데요. 네, 좀 음식을 제가 전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해요. 그래서 아마도 좀 보면서 좀 배운 것 같아요. 김치 만들면서 한국 음식 만드는 것도 뭐든 알려주면 곧잘 따라하는 며느리가 그저 기특한 시어머니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국적도 다르지만 싹싹한 성격으로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당투아 씨. 고부 관계라기보단 엄마와 딸처럼 살가운 사이랍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얼굴도 이쁘지만 마음도 이뻐. 고마워요. 저하고 어디 쇼핑을 가도 팔짱을 탁 끼고 그래서 너무 저 딸보다 오히려 더 다정다가 정이 더 들더라고 이상은요. 그래서 너무 이쁘고. 시어머니가 요리를 할 때면 옆에 딱 붙어 열심히 배웁니다. 양념을 양파하고 마늘이고 양념 고추하고 파 넣고 그리고 설탕을 좀 넣어야 돼요. 설탕 안 넣고 여기 매실도 좀 넣고 그리고 네. 특히 돼지고기는 사과를 좀 넣으면 아주 비린내도 잡아주고 맛있어요. 참기름 안 넣고? 참기름은 마지막에 넣으면 좋고 후추하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좀 이제 당투아 씨는 넣고. 웬만한 한국 음식은 이제 다 네. 자신 있다네요. 돼지 냄새 안 나요.
가족이 함께 둘러앉은 저녁 밥상. 시어머니의 제육볶음에 며느리의 오이 소박이까지 아주 맛깔나겠죠? 아버지 오이 김치 하나 주세요. 나는 안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볼게. 오늘 미용실 어땠니? 가게요? 응. 요즘 가을이라 그런가, 비서라 그런가, 더워서 그런가, 요즘 한가하네요. 요새 다 그래요. 우리 주위에서도 이렇게 피서철이랑 손님 없다고 막 다 힘들어요. 울상이들. 그래도 우리는 뭐 미용실 가지고 있으니까.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인승 씨의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도 메이크업 샵을 하고 있다는데 가족이 모두 미용인입니다. 나도 방금 다 잊어버렸어. 엄마, 아들, 딸이 같은 미용업계에 있다 보니까 대화를 하면, 미용 쪽에 대화를 하면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우리 사회하고 저하고는 완전히 그때는 그 대화에서 찬밥이에요. 이게 밖에 나가서 왕따. 왕따입니다. 이렇게 세미나나 이런 데 가면은 내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도 알려주고, 그래서 가족이 같은 거를 했을 때는 같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가정의 화목함이 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미용이라는 공감대가 있어 더욱 하나가 되는 가족입니다. 화창한 주말. 이른 아침부터 인승 씨가 짐을 싸느라 바쁜데요. 가족과 여름 휴가를 떠나기로 한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쉬는 날이라, 처음으로 쉬는 날이라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처음으로 쉬세요? 네. 미용실을 지금 처음 차려서 이쪽에 매진하다 보니까는 지금 처음 쉬게 됐습니다. 세아야 놀러 가자. 세아야 놀러 가자. 세아야, 미용실 문을 가자. 열고 제대로 한번 쉰 적 없었는데 놀러 갈 생각에 한껏 들뜬 인승 씨입니다. 오늘 휴가는 인승 씨 아버지 어머니도 함께 동행하는데요. 1박 2일 캠핑을 할 예정이라 짐이 만만치가 않네요. 대전에서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전국 진안의 캠핑장. 아버지 제가 저 왼쪽을 칠게요. 그래. 예. 외쪽 아버지는 오른쪽을 치시면. 예. 가장 먼저 할 일은 텐트 치기. 캠핑 마니아인 인승 씨에게 텐트 치는 것쯤은 일도 아닙니다. 방투아 씨도 옆에서 열심히 거드는데요. 순식간에 텐트 두 채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캠핑 좋아하니까 연습해야지 빨리 준비 끝날 수 있어요. 캠핑장 옆으로 깨끗한 계곡이 시원해 보이죠? 계곡물에 발을 담그니 더위가 싹 달아납니다. 가족들도 물놀이에 신이 났네요. 인연이 맺어져서 만났으니까 둘이 서로 행복하게 올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쁜 딸도 생겼고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어. 열심히만 살면 사업만 번창하고. 타국에서 만난 인연인 만큼 서로에게 더욱 소중한 오인승 방투아 부부.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좋은 추억을 만듭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같이 캠핑 갖고 왔어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또 행복해요. 이제 좀 출출해질 때죠. 어떤 메뉴가 준비됐나 봤더니 먹을
바람직스러운 삼계탕이네요. 캠핑장에선 번거로운 음식인데 가족들 몸보신을 위해 어머니가 직접 준비하셨답니다. 맛있어요, 좋은 경치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입니다. 다시 시작된 일상. 기분과 도. 오늘은 오 원장의 거울 앞에 손님 대신 아내 당투아 씨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헤어스타일 생각이 날 때면 아내의 머리에 직접 시도해보고 연구한다는 인승 씨. 지금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지금 그걸 한번 새로 해보려고 해, 처음으로. 네, 좋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안, 안 예쁠 수도 있어. 앞머리 처리 조금 많이 안 해요. 남편이 조금. 직접 해주는 스타일이라면 뭐든 마음에 든다는 강투아 씨입니다. 전속 미용사가 따로 없죠. 서로에게 늘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부부. 앞으로도 같은 곳을 바라보며 빛나는 미래를 꿈꿉니다. 미용 쪽으로 계속 일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서 조금씩 조금씩 저희의 꿈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저 베트남에 분점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제 목표이고요. 어쩌면 우리들의 목표일 수도 있고요. 한국에서 남편하고 아기하고 지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있어요. 지금 행복하고 좋아한 사랑하고 지금 기분은 너무 좋아요. 한국에 저는 계속 하고 살고 싶어요. 더 큰 선물로 준비했습니다.